진짜 부검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이분이 이제 잘못 얘기되는 것이 법의학을 시작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률제도 이런 걸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회개혁자로 보면 돼요. 사회개혁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게 법률 바꿔야겠다. 교육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다음에 경찰을 훈련시켜야겠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 죽음에 대한 한 사회에 나름대로 완결구조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법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전문 검시관 제도를 들여와서 법의관 제도를 코로나라는 일반인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권이 개입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임명하는 것도 정치가예요. 네. 정치가들은 이 질서가 그대로 좋아요. 자기들은 자기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권이 개입돼서 코로나 제도를 없애진 못해요. 그런 것은 부패 이런 게 많잖아요. 플랜 B로 가져온 것은 뭐냐면 검시해야 될 대상을 정하자. 그럼 그 대상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당연히 검시를 하는 걸로 하자. 국가가 대신 검시해서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CSI가 그런데예요. 그 CSI 수사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도는 내가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랜시스가 에그레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검시관 제도를 만들고 이 전문 법의관을 좀 많이 키워내는 걸 만들고 싶다. 교육을 거기에 싶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도 있죠. 본인이 해야겠다. 그래서 네.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낼 때 지정기탁이죠. 이분의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이분의 사무실, 실험실, 도서관 이걸 만들어주면 내가 돈을 얼마 되겠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니까 이야. 1920년 30년에 25만 달러면 엄청난 겁니다. 베그레스는 사망하고 그 뒤로 후임자를 병리 전문의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버드에서 병리를 마치고 법의학 수련하려면 다시 수련 생활을 해야 되죠. 네. 전문의가 네. 월급이 적죠. 네. 이 보조의 월급을 주겠다. 그래서 키워요. 그렇게. 근데 그 순순히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 교육제도는 그렇게 사람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네. 다 해보는데 문제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장준 감독님께 제가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아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었는데 내 지갑에 손을 대셨네. 후원자로 이제 제가 이제 장 감독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과학수사가 없으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과학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몰라요. 누가 사망한지 발견되면 누굴 데려다가 강압수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경찰은 무지랭이고 바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것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이 1920년에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도 가지도 못하고 현장이 흐트러져 버렸고 자료사진만 있으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실은 이 사람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서 그냥 파티를 할 정도예요. 몇 명 정도는 늘상.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페라 단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본인이. 그 수십 명을 다 악기까지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정도까지. 미니어처인데 그걸 했던 네. 디오라마라고 네. 하는데 미니어처인데 너무나 정교하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을 합니다. 그 집을 똑같이 만들고 아. 사건 하나를 재구성하는데 침대니 다 만듭니다. 아 이게 디오라마예요? 엄청 정교한데? 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이건 뭐 거의 예술인데요? 작품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와 너무 정교하다. 뭐가 있으면 그 경찰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써요. 어, 이건 그냥 현장에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사진 찍었다고 하면 찍었다고 할 거예요. 누가 미니어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네, 이 밖에 있는 나무까지 다. 와, 창밖에. 대단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디오라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돈으로 4만 불에서 8만 불 사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런 것을 한 18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버드대 학장을 만나서 우리 하버드대 우리 법의학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경찰도 종합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8개를 갖고 와 일주일 세미나를 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한 스토리를 상상하고 만들게 거기에 목맨 거 피 흘린 거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걸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보가 없이 그거에 대한 너의 해석. 네. 네가 본 것을 얘기해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와요. 와갖고 정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요것이 한번 재료가 쓰겠다. 나 경찰 중심으로 쓸 수 있겠다. 하버드 대학의 경찰학교에 앉아서 18개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요. 아 그걸 보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하버드 대학의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반대로 우리 하버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아, 엄청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이 하네.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아니 영화 안 되겠어 빼.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터리 스트릿이라는 이름을 나가요. 최초의 영화가 나가서 그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아, 미스터리.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이어진 게 CSI예요. 수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의협이나 변호사들만 놓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한 편의 영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가 우리 사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던 사인 드라마 이후로 국과수에 갑자기 10명의 법의관이 늘어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장항준 효과. 오늘 회식하죠. 제가 우리 제가 이제 실은 문국진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아, 법의학의 네. 태두시거든요. 평생을 혼자 싸우셨거든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셔서 책을 그 수만 60권 넘게 쓰시면 그 돈을 다 법의학회에다 내세요. 아이고. 문국진 선생님이 사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에 내가 돌아가신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는 아 거. 교수님 저 지금 소름 돋아서 칭찬을 한 몇 년 만에 들은 거 아니에요? 사인 한번 해드리세요. 아 드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 제가 2011년도인가 문국진 선생님께서 네. 너무 너무 기쁘셔가지고 네. 당시에 사비를 1,000만 원 주세요. 우리 사인 드라마에 대한 상패와 상금을 드렸어요. 맞아요. 사비예요. 사비. 아, 그 사비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중이 우리를 몰라. 왜냐하면 가족 중에 부검할 일이 없어요.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 속에서 그 사인이 등장한 겁니다.